배터리지를 교체했습니다. 교체했는데 지금 픽업 라인이 옛날 카트리지에 맞는 입력선이라 또 여기엔 안 맞아요. 이거를 다시 라인을 구입 주문을 했어요. 주문을 했으니까 알겠죠. 오늘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때이 라인을 갖다가 다 뽑아서 하는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터미널만 바꿔서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다 빼고 싶은데 이것도 빼려 하면은 뺀다고 하면은 죄다 또 뜯어야 돼요. 이게 일이 좀 많아져요. 대신 여기는 라인은 다 살리고 터미널만 바꾸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쉬운 방법을 해야죠. 근데 옛날같이 눈이 좀 밝을 때는 이 정도 납땜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이 픽업의 그 무브먼트 무브먼트의 코일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용접을 했어요. 그 정도로 눈이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안경을 껴도 안 보이는 현대까지 와 있으니까 참 깝깝합니다. 판 한복을 입으면 좋은데 또판 기스 날까봐 그건 참고.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러인데 이게 요기들하는 부품이에요. 들어가서 속도를 가변시키는 고무판인데, 고무회전판인데,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무가 수축이 돼가지고 회전수가 안 나와요. 그리고 이 경도도 딱딱해지는 바람에 회전판에 이쪽 부분을 잡고 돌리질 못하는 거죠. 회전을 못하는 거죠. 이렇게 결합되는 거고.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은 구할 수가 없죠. 구할 수가 없어서. 방법은 이 아이들러를 한 3mm 깎아내고 이 3mm를 보완되는 그 링을 만들어서 고무 링을 만들어서 갖다 삽입시키는 인서트 시키는 방법이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.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또 구하려면은
이제 중국에서 지금 요 주문자 상표 받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주문자에다 신청을 해서 그 물건이 오면은 또 이제 맞춰야죠. 여기 있는 건또 이제 선반으로 깎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또 만만치 않네요. 어쨌든 이걸 해야지만 판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. 우선 저번 때한 카트리지 교체는 잘 됐고요. 저번 때 말씀드렸지만 이 카트리지는 크리스탈 카트리지입니다. 이제 크리스탈 전축판 바늘이 있는데 지금은 생산을 거의 할 데가 없어요.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진짜 하려면은 여기를 홈을 파서 요 바늘을 삽입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이 오래되면은 수분을 먹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특성이 변해가지고 픽업 효과가 이제 좀 뭐랄까 감도가 높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어차피 못 써요.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 세라믹 카트리지입니다. 화면이 잘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나사를 풀면 이런 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. 날개를 달았어요, 뒤에. 달고 여기를 너트를 인서트해서 딱 붙여 넣을 수 있게끔. 다시 고정했습니다. 그람수를 또 체크해야 돼요. 요 앞에 요 턴암 그람수가 200g 이상이 넘으면 안 돼요. 200g, 150에서 200g. 요거보다는 무거울 텐데, 그렇게 되면은 또 뒤쪽으로 무게추를 하나 달아서 또 개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개조를 해서
무게를 맞춰야죠. 아니면은 판이 또 손상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 중국에다 그 알리에서 또 구입한 게 아셈블리, 요 아셈블리를 구입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껴볼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기도 디자인도 괜찮고 단지 이제 무게가 문제죠.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지. 옆과장은 잘 됐어요. 수리가. 네. 다음에 위에 문제는 아이들러 개조하고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. 그럴 수 없죠. 다음에 여기 피겨 라인 이제 선 들어오면은 개조할 때 또 카메라 녹화하고요. 아이들러 부품 오면은 그때도 또 한번 동영상 열어가지고 방송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